이퀴녹스 다용도 스낵 메이커 하나면 10파트 쉐 부럽지 않습니다. 세 가지 그릴로 손쉽게 만드는 와플, 붕어빵, 도넛. 우리 아이 간식은 이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쿠비녹스 다용도 스낵 메이커는 논스틱 코팅 열판으로 반죽이 눌러붙지 않고 원터치 버튼으로 원하는 그릴을 손쉽게 교환할 수 있고요. 조립 표시 등과 가열 표시 등으로 상태 확인이 쉬우며 가열 시 안전 잠금 장치와 미끄럼 방지 고무 발판이 있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쿠비녹스 다용도 스낵 메이커를 통해 붕어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믹싱볼에 계란 1개와 우유 150ml를 넣고 풀어주세요. 와플 믹스 250g과 녹인 버터 또는 식용유 60ml를 넣고 2, 3분가량 골고루 저어주세요. 전원코드를 꽂으면 적색등이 켜지면서 가열이 시작됩니다. 녹색등이 켜지면 열판의 예열이 다 된 상태인데요. 이때 상하 열판에 버터를 골고루 발라준 뒤 하단 열판에 돌출된 부분이 살짝 잠길 정도로 미리 준비한 반죽을 조금 넣어주시고 그 위에 원하시는 속을 다시 부어주시고 상판 열판을 닫습니다. 열판을 닫고 2분 30초에서 3분이 지나면 짠! 맛있는 붕어빵 완성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